하늘에서 조상님께서 내려주신 위로 휴가. 둥디둥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개복원님. 평소 써랑설레 즐겨보는 구독자예요. MSG는 전혀 첨가되지 않았고요. 있는 사실만 좀 풀어가지고 그다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솜씨가 좋지 않아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또한 저와 같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읽고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후방의 보병사단에서 포병대대 견인포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19군번 민간인입니다. 때는 2020년 여름. 상병이었던 저는 뜨거운 여름에 예초 작업을 마치고 땀을 닦아내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체력단련을 위해 활동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지휘통제실에서 전 대대인원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대대인원 막사 앞으로 집합. 갑자기 훈련 일정 생겼나 뭐지 싶어서 뚜벅뚜벅 정신교육관 앞에 집합해서 앉아있었죠. 그러자 대대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저희 부대원들을 모두 모아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국가에서 지정한 참전용사 유가족이 있는가? 저는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양옆을 봤지만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자기 친척 중에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 그런 용사분이 계시나? 저는 어렴풋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렸을 적 초등학생 때? 뭐 영화 방송 프로그램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볼 때 아버지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었죠. 아빠, 우리 집안에도 6.25 때 참전하셨던 분이 계시나요? 그때의 기억으론 아버지께서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지 불현듯 생각났죠. 하지만 제가 아직 확실하게 집안에 참전용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했던 상황이어서 손을 들지도 못했고, 대대장님께서는 이러고 있는 동안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지금 사단에서 보고가 내려왔는데 유해 발굴단에서 현재 찾은 전사자 시신의 수가 3,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시신은 찾았는데 전사자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못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혹시 너희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6박 7일 위로 휴가를 보내서 DNA 시료 채취를 위한 여권을 마련해 줄 테니 숙제하도록 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셨죠. 이후 저는 평소처럼 체력 단련을 하고 저녁에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가물가물했던 기억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잘 지낸다. 니는 별일 없지?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뭔데? 혹시 우리 집안에 6.25 참전 용사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잠깐 고민하시더니 너희 친할아버지의 동생분께서 6.25에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니? 아니에요. 대대에서 물어보라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우리 집안에도 우리 친척 중에도 참전용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하루를 보냈죠. 그 다음날 저는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인사과장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고지고대로 말씀을 드렸고, 알겠다 대대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일과하고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저는 두돈반 세차나 하러 세차장으로 갔죠.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서 입에서 쌍욕이 그냥 튀어나오는데 두돈반에 껴있는 모래랑 진흙 청소하면서 똥물 맞아가는 그 와중 인사계원이 한 명 미친듯이 뛰어오더니 대대장님 인사과장님이 찾으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방금과 같은 일에 관련돼 나를 불렀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인사과장님이 계신 곳으로 발길을 옮겼죠. 야 땡땡아, 너희 친척분 중에 참전용사분 촌수가 어떻게 되냐? 촌수는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 할아버지의 동생분이십니다. 아 그래? 그럼 그분 성함이랑 자세한 기록 이런 건 전혀 몰라?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말 끝나자마자 인사과장님께서 휴대폰 보관실에 가시더니 휴대폰을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왔고 다시 인사과로 돌아와가지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 사단 사령실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제가 친척에게 전화를 드려서 자세한 인적사항에 대해 물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과장님께서 지금 너가 집안에다가 물어봐야 될 세 가지를 말해주겠다. 첫 번째, 친척이나 자기 집안 사람 중에 전사자는 있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함. 두 번째,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군인, 경찰, 학도병까지 전부 포함. 세 번째, 자기하고 촌수가 8촌 이내에 해당되어야 됨.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제가 휴가를 나가서 DNA 시료 채취를 하게 허가를 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오가면서 전화통화를 하였고 들은 정보들을 인사과장님께 말씀드렸죠. 우연치 않게 저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었고 인사과장님께서 야 너희 가족의 피주는 용맹한 조상님의 피가 흐르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단사령실에 전화를 돌리시는 걸 봤습니다. 전화하신 동안 저는 많은 생각에 빠졌죠. 솔직히 갑자기 6박 7일 휴가이기는 하지만 어안이 벙벙했고 군인 신분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기뻐해야 하지만 무언가 밖으로 기쁜 내색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그 조상님의 유해를 찾기 위해 휴가를 주신 거니까요. 저의 휴식을 위해 밖으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어렸던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그렇게 생각이 잠길 때쯤 인사과장님께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시더니 야 타! 하시면서 사단 사령부로 인사과장님과 단둘이 여정을 떠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따라오라는 손짓과 함께 어떤 회사 같은 사무실로 들어갔고 평생 본 적도 없는 곰팡이 같은 계급의 간부들이 수두룩했죠. 곰팡이 같은 계급이 뭐야? 다들 바쁘신지 전화와 팩스만 매달려 있었고 어떤 여군 소령부님께서 전화했던 인사과장님과 용사이십니까? 하시면서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소령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사단에서는 너가 이런 거 처음이야. 진짜 한 번도 없었는데 신기하네 라고 하시면서 눈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대충 인적사항을 물어보시고 커다란 봉투에 담겨있는 서류꾸러미를 주시더니 이게 입 천장의 표피세포를 떼내서 진단할 수 있는 키트고 이게 그 밖에 서류들이야. 너가 바로 휴가를 나간다면 이 서류들을 채울 내용을 조사하고 시료 채취 후에 다시 갖고 와야 된다 라면서 저에게 서류꾸러미를 주셨죠. 그렇게 저는 기약 없는 휴가를 나오게 되었고 휴가 첫날에는 집에서 쉬었고 둘째 날부터 인적 서류를 가지러 국가보훈처로 향했죠. 거기서 저의 작은할아버지의 인적사항 서류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6.25 전쟁 직후 일병 때 젊은 나이로 나라를 지키려다가 돌아가셨던 거였죠. 그때 저는 군인 신분이었지만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6박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복귀하여 사단사령부에 서류를 제출했죠. 도착한 후 그 소령님께서 인적 서류와 DNA 감식했던 물품을 건네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아마 우리가 있는 거겠지? 너도 시신을 되게 찾고 싶을 거야. 하지만 DNA 감식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른단다. 너가 전역하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영 찾지 못할 수도 있어. 나중에 찾게 된다면 너한테 연락이 갈 테니까 군 생활은 열심히 마무리해라 라고 하시며 저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끝까지 복무하다가 전역하였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헬조선이다 뭐다 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건립하기 위해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 땀이 서려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유튜브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 중 저와 비슷한 일이 있다면 꼭 국가보훈처에서 전사자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열심히 도와주실 테니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둥디둥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리였습니다. 사실 뭐 휴가가 중요한 썰이 아니었네요. 아마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저렇게 적으셨었던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돌아가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때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 태어나 보니까 막 IT 강국이고 뭐 나라는 조그맣지만 뭐 반도체도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고 막 브랜드 같은 것도 세계에서 알아주고 막 K-POP이다 막 문화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 알려지고 막 이래서 다 좋고 행복하긴 하지만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됐는지 어떻게 지켜냈는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냥 뭘 난 태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어떡하라고 그 사람들이 지키던 말건이라고 하는 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을 때도 내 후손이 나를 기억해주길 바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예의범절없고 앞뒤 구별 못하는 똥오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가 더 부강병해지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러실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한마디는 아니고요.
여튼 오늘 조금 몰랐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알려주신 둥디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군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전 진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특이한 이야기들, 특별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